어머니는 매운 거 떡볶이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생선 요리나 인스턴트 음식 좋아하시고 차랑 커피를 많이 드세요. 아빠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고요. 엄마는 강아지랑 노는 거 좋아하세요. 게임하시는 거 좋아하세요. 저희 아빠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클라이밍도 몇 번 다녔던 적이 있어요. 엄마는 내 비타민으로 되어 있고 아빠한테는 첫째 딸 내 왕자라고 되어 있고요. 아, 내 강아지라고 되어 있고요. 최근에는 편지라도 챙겨드려요. 카네이션을 꽃집에서 사서 드리거나 화분을 드린다는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. 설거지가 재밌어요. 저 설거지 신발 정리, 장난감 정리, 엄마 어깨 주물러 드릴게. 아빠도 해줄 거예요. 내 주물러 넣고 그다음 빨래 넣고 뼈도 쿠폰 만들어야지. 색종이로 틀리면 꽂혀봐. 기분이 좋아. 전 여자친구 생일 때. 써본 적이 초등학교 때? 편지로는 항상 쓰는데 말로는 잘 못하겠어요. 이번 연애는 했던 것 같아요. 한 5일 전에? 엄마한테 했던 것 같아요. 아빠한테는 한 7일쯤 전에 했던 것 같아요. 엄마가 컵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생화로 꽃집에서 사가지고 드리고 있어요. 어버이날 국룰인 카네이션과 손편지 정도로 해가지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양제나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너무 비싸지 않은 뭐 스카프나 넥타이 그런 거로 선물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엄마, 아빠 이번에 어버이날에는 꼭 챙길게요. 엄마,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공부 잘해서 언니 따라서 좋은 대학 갈게요. 사랑해요. 엄마, 아빠 이렇게 잘 낳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나도 열심히 잘 살아갈게. 엄마, 아빠 사랑해. 엄마, 아빠 맨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어버이날은 제가 제일 잘하는 김치볶음밥을 해드릴게요. 엄마, 아빠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노력할게요. 항상 제 일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딸이 될게요. 사랑해요. 엄마, 아빠 많은 걸 저희한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, 아빠 사랑해요. 어버이날에는 내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할게.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내 용돈 선에서 이제 준비한 이벤트니까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아이가 될 테니 엄마, 아빠 사랑해요. 엄마, 아빠 제가 요즘 학원 많이 지각하고 그래서 속상하셨죠. 제가 이제는 좀 잠을 줄이고 학업에 열중하여 이번 연도에 좋은 성적 내가지고 꼭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어버이날에는 그 카네이션이랑 손편지 준비해가지고 드릴게요. 엄마, 아빠 사랑해요. Even when we are apart, I will keep you in my heart. I will hold. Time begins to fade. I will love you just the same.